수사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는데도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으면 공수처와 민주당의 정치질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입장은 최민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이종섭 대사를 귀국하게 한 만큼 이젠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한 위원장은 또 출국금지 허락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공방을 벌였던 공수처를 향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라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부터 나가라고 했습니다. 본인 재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종섭 대사 이야기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강제 구인 경고에도 내일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킨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에 이어 이종섭 특검도 필요하다며 총선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되는 일을 왜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 망신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 철회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